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하입니다. 이 시간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불평불만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커밍 채널이 대부분 다 영어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좀 해달라, 아니면 서브타이틀을 좀 달아달라,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제가 2015년부터 예슈아 커밍 채널을 통해서 정말 급한 것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메시지들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더듬더듬 5년 동안 영어로 예슈아 커밍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이 이미 200편 넘는 영상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번역하자면 시간상으로 문제가 아주 많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만들어진 것은 대부분 다 영어로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메시지들은 한국어로 나갈 텐데, 한국으로 나가는 메시지들은 또 영어권에서 또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어떤 형제님께서 이렇게 자막을 오토매틱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자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셔서, 제가 일단 영어권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영어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 이 자막 처리가 되어서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잘 몰랐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 영상물들은 완벽하게 번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혀 번역이 안 되고 전혀 자막이 없는 것보다는 아주 유용하겠다 싶어서 제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Son of Man 예슈아가 지금 영어로 영상물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래 부분에 보시면 조그맣게 꽃 모양처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팅인데, 세팅에서 여기 보시면 서브타이틀 CC를 눌러줍니다. 서브타이틀 CC를 눌러주면 여기 English Auto Generated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English Auto Generated를 눌러주면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Auto Translate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릭해주면 각종 원하는 언어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Korean을 코리안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아버지 당시 이름 야훼 성령 예슈아,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 영상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오토 트랜슬레이션 이 캡션을 사용할 수 있느냐면, 여기 보면 세팅이 있습니다. 저꽃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 세팅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서브타이틀 CC라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로 이렇게 오리지널로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눌러서 보면 오토 트랜슬레이시라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찾아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제가 이번엔 재패니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패니즈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재패니즈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고 싶으면 그냥 잉글리쉬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C가 필요 없으시면 캡션이 필요 없으시면 그냥 캡션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번역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자막 처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예수와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저는 가깝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의 심부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